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특별한 걷기 대회가 열렸는데요. 장애인과 암 환우가 함께 걷는 고양 국제 걷기 대회는 약 2,500여 명의 참가자로 열기가 달아올랐다고 합니다. 대회는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대형 축제에 버금가는 풍성한 즐길거리까지 마련돼 고양시의 복합 문화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.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고양 특례시, 대한걷기연맹, 국립암센터, 그리고 고양상공회의소의 공동후원과 함께 고양시 걷기연맹 주관으로 제4회 고양 국제걷기대회가 지난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일산 호수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. 국내 및 해외는 물론 암 환우와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무려 2,500명의 참가 열기는 이 대회의 관심과 인기를 확인시켰습니다. 특히 암 환자와 또 이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걷기를 국제 걷기대회를 했습니다. 똑같이 저희와 같이 10km 걷겠다고 하셔서 저희도 참 고마웠습니다. 흥미로워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.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건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. 걷기 출발지인 일산호수공원 분수대 광장에서는 고향문화원 취타대, 댄스와 난타팀, 트로트, 태권도 시범 공연까지 대형 축제에 버금가는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대회의 격을 높여주었고 고향시만의 아름답고 독특한 도농자연 복합문화를 즐길 수 있는 4개의 공식 코스 제공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. 코스를 마친 참가자 모두에게 대회 참가비 금액만큼 상품권을 지급, 먹거리나 제품 구매를 촉진시켜 참가자와 지역 소상공인 간의 자연스러운 상생 시너지를 나누게끔 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.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 회사를 알리고 하는 게 제일 크죠. 그런 좋은 상품을 또 살 수 있으니까 좋죠. 작년에 올해도 한번 참여했는데요. 이게 솔직히 업그레이드해가지고 나눔과 배려의 대회 운영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추억을 선사한 고양 국제 걷기 대회 현장에서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.